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야, 하나님 브라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의화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4절에 11절 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키를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라로 족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소리>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목소리> 어, 추석 연휴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大家中秋节过得怎么样？ 어, 지난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또 확인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상대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어, 추석 명절 당해서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어, 추석 명절 당서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 시간의 예배가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목자 되셔서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정말이 사실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各位 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해요但是我不要做우리가늘또 걱정하고 또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하는 염려 그것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이나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것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吃喝穿當然的但是卻讓我們不要為此而 어, 우리는 늘 육신적인 기도,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我們常常為肉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 5절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神赐给我们的钱不比这个更重要吗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목숨이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话语告诉我们，神赐给我们的生命与我们的身体是更加重要的。하나님이 <목소리>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是告3 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말하고있다 거예요 그러면라는 사실을 말하고니다너희요게이스라엘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어야든것을아시든니이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것이 몸 모든 것이 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몸부린다고 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所以就是我们不是要去拼命挣扎为了过生命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요. 如果神的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된 자들이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먼저 부모들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을 더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고 먹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우리나님께서채우시겠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更加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사는데 고생하는 만큼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非常的辛苦但是有法足 그리고 또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겨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而已큰 고생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但是却不得饱足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니셨어요有我人生그게 바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 에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소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축복이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목소리> 물론 그 축복은 마지막 날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당연한 저축복时候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但是我上可以享受些祝福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 여러분 어디에 속할 건 속합니까? 그어 고생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속합니까? 님은 먹을 먹고 사는 사람이 속합니까? 는 정말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속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악한 사단의 모든 계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셔스게의 복음이신을 정죄하면 용이체 구지상 바 우리 창조 사단 사실은 인생에게 복음이 하나 알지 못해서 주신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인생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통고있습 남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지식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재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잘될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잘안 되고 있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고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好像很多看起很好但是某天法的한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만족 있냐 행복이 있느냐 는但是真的足幸福 <laughs> 여러분 허가의 역사 속에 빠진 인생은 시간 감년 갈수록 오름이 계속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리게 됩니다. 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세가어게어세입니까부의세가 음음음음 이기지 못하는 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세예요 음 세상의 세 지옥의 세 사단의 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세예요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시므로말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은 떠난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이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수하는데도 뭔가 잘 되는 사람 있어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밀어 주시는 것들은 밀어 주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但是신의的어떻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신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목소리> 어떻게 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까怎么에 <목소리> 대한 답이 3 3절입니다한번다 <목소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명 신축하는 것과 그의 의 다시 한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能够享受一切都加给的祝福，就是先求神的国和神的意与神同在的人。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뭔가 감동을 받아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뭔가 체험을 해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认为体验了才蒙到了什么 아니에요. 감동 너무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뭔가 자꾸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돼있어요时候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감동받는 것도 아니에요不是受感뭔가 <목소리>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그의 <목소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아주신다말씀했습니다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지는 귀한 축복을 위해서 먼저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가지신 분은

우리 성령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주来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수 있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으면 그 날이 바로

세상의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히말씀하습 살아가는 어, 절부터쭉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잃고 살아가지만은 에상 나라 구하며 분지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의 것도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도 움직여지게 돼 있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죠. 성삼위의 성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보의축복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래, 그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삼체를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나와 현장과 교회는 그 전부만 하나님의 응답에 났다 나타,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육신나나는 하나님의 를하는하나 나라를 바라보는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당시 예수지도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로. 고린도전서 3장 1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신나님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叫做救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걸음 속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요.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그걸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내 안에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라고요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요한복음십장1절에 말씀하고 있죠가야될 하나님의 나라계시록 21장 2 2 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당우면 오늘 양왕의일운전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나의성도 축복.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다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허감의 세력의 비밀을 알고. 그 허감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그래서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왜 그렇습니까?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전치고 구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내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사단의 나라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 6절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어. 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신아이显现 우리 인생을 도덕질하고 의 일을 게하기 위해 도덕질하는 마의 일을 끄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실패와 저주와 재앙, 고통,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 나도 모르게 허가메 세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이 사실을 알때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구나라는 사실에 답이 내려지게 돼어요 나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들 돼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는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력들이 바로 지금 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이해神的의우리不断的면 우리의 승군과 승리에 배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이 땅에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불러 놓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대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대길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의 하나님의 바른 것이 뭘까요? 신또한편에이의는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另外一方面도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면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如果神的意的那某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는것입니다看不见的基 n 以灵与我们同在解决我们所有的生活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的世界不受空的限制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했어. 나 만민의一切憂慮를 다 주토께 줘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어. 왜 우리의 염려를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느냐? 그를 똑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하느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속이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악물고라고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왕2 4시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것神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일을 행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의 상처를 받고 흔들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신 그리스도를 평안한 가운데 24시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육신적인 것 중심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是중심中心的我某一天不知不觉就내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또한분 때문에 감사하고 회복하고 첨된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오늘 마지막 3 4절절또 다시 말씀하고 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소리> 여러분 이십절부터쭉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늘 염려하기 때문에이 <목소리> 그, 마지막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내일을 <목소리>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염려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착각이옵니다자꾸 <목소리> <목소리> 염려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이 오게 됩니다. 아 종종 요아 착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게 되죠. 자꾸 염려하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적인 증거도 나타나요. 도 근데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염려하면은 그게 우리육신의 병으로 찾아와요. 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암의 세포가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람 주신 은혜 역사들을 누리게 될때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리时候고时候질병去그 염려하면은 그것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염려해요려고 그래서 오늘 베드전서 5장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은 사자처럼 두 다니며 삼길 자를 찾는데 바로 염려하는 자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함께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그다성삼님그하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니다 그때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그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우리의 가그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오늘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없어지게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을과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여 의 묻고 나. 용두대미 주연과 외진다. 인위 우리 기주 신도 국가와 신도 일세에 능고사토 일제도 가근. 기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에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정인으로 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